할렐루야. 네, 우리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 밤에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이 끊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임이스마엘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사시는 일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희 인터콥 또 모임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1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네,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지금도 열방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 교회에서 서로 많이 나누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보시면 이제 아마 이런 민족의 이름이 처음으로 적혀 있는 거 처음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 이런 이제 이슬람권 또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이곳은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힘들다 어렵다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어렵다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들을 이제 하실 때가 있는데 이제 선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선교사들은 그곳에 온 선교사님들은 항상 그곳은 부흥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이 없으셔서 똑같은 말을 세 번을 제가 네. 정말 그 땅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자기 민족을 소개할 때 저희 특별히 인터콥 선교사님들 여러분 뭐 비전 스쿨 하시면서 이렇게 만나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절대로 부정적인 말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잘 하지 않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 아무튼 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은 다 자기 나라에서 나고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산은 자기 나라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선교사들의 표정이 다 네, 기쁘고 행복하고 아멘. 네. 혹시 저 인터콤 선교사 중에서 표정이 안 좋은 선교사가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보시면 물론 그 지역의 과일이 맛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과일도 맛있습니다. 그죠? 라오스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셨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 라오스를 소개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라오스는 동양의 알프스입니다. 네. 동양의 알프스. 라오스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가보세요. 알프스인가? 알프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교사님한테 여러분이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어가지고 알프스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짜 알프스에. 그 스위스 있나요? 네, 그쪽에 알프스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 뭐 별장을 하나 주고 선교사님 계시고 싶을 때까지 계세요. 뭐 먹을 것도 다 그냥 드리고 뭐 지낼 수 있도록 다 해드리고 그럼 선교사가 거기서 지낼까요? 모르죠. 한 하루는 있을지 몰라요. 네. 그래서 알프스의 산을 보면서 알프스의 하늘을 보면서 참 이쁘다 좋다 그런데 나는 동양의 알프스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에 가겠다고 막 그러죠.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선교사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네. 그분은 그 민족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며칠 좋다가 이제 말 좀 배우고 하면 현지인들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네, 이게 오늘 참 네. 겸손한 보면 되네요. 착과 아래로 내려는 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민족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예, 그 민족의 본 모습들을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사실은 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는 이 민족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정말 그 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을 파송한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 민족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아 우리를 꼬셔서 데려가려고 저러는구나 그런 것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만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사역을 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예루살렘으로 사역하러 가셨어요. 갈릴리가 본 자기의 사역의 어떤 현장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뭐 유월절에도 가시고 마지막에도 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지금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가시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자주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시고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잠잘 때 항상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심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주무신 거죠.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한 걸어서 한 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제가 타코마에서 왔거든요. 어저께 그저께 타코마에 집회했는데 네. 예를 들면 시애틀에서 계속 사역하셔야 되는데 잠은 타코마가 주무시는 뭐 그런 식으로 항상 밖에 나가서 주무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성만찬 같은 거 예루살렘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예수님을 도왔던 마가의 다락방, 네, 거기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2층에만 120명이 들어가는 큰 집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런 집 갖고 계세요? 2층만 120명이 들어가 엄청나게 큰 집이죠. 그런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숙소를 제공할 만한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시고 항상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 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베다니가 많이 나옵니다. 네, 베다니는 이름,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이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집. 네. 그러니 베다니가 동네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슬프죠. 슬픔의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베다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데 옆에 왜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느냐? 베다니에 가보면 마을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문둥병자들이에요. 문둥병자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요즘식 말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마을이 생긴 겁니다. 거기가 이제 베다니라는 마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슬픔의 집 베다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네, 그때 이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둥병자들의, 나병 환자들의 마을이 이제 베다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베다니에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데 그 옆에 보면은 항상 누가 같이 살아요? 창녀들이 같이 살아요. 문둥병자들이 살면은 거기에 그 동네에 항상 창녀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문둥병자와 창녀들은 왜 같이 사는 거지?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종교적인 사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회거든요. 이 종교적인 사회 가보시면은 항상 남자가 우선입니다. 남자가 우선. 그것은 이제 여자를 좀 비하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그래서 이제 사람 숫자를 세도 남자만 센다. 이 말은 사람 숫자를 한 명 한 명 세는 게 아니라 가족 숫자를 센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숫자. 그래서 이제 남자만 세는 거죠. 가장만 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권한은 남자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권 시장에 가시면 시장이 전부 남자로 꽉 차 있어요. 네. 원래 시장은 이제 여자로 꽉 차야 되잖아. 그죠? 우리 생각에는. 한국에서 이제 시장 다 여자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전부 남자가 시장 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전부 남자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전부 남자예요. 왜? 돈은 남자만 만질 수 있어요. 남자만 벌 수 있고 남자만 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자 옷을 파는 집에도 가보면 남자가 팔고 있고 남자가 사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장을 가려면 남편을 따라서 아니면 큰 아들을 따라서 아니면 오빠를 따라서는 갈 수 있죠. 간다 하더라도 돈을 주고받는 건 못합니다. 여자는. 남자만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경제 권력, 경제권을 이제 남자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이제 사는 방식인데, 사회에 사는 방식인데, 그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 수도, 돈을 쓸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든지, 큰아들이 있든지, 아니면은 오빠가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돈을 쓸 수도, 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집안에 남자가 없을 수 있죠. 그러면 돈이 있어도 여자들이 집안에서 굶어 죽었어요. 여자 혼자서 돈을 들고 나가서 빵을 살 수가,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밀가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아들이라도 있으면 그 아들을 시켜서 그런 거라도 사오죠. 근데 아들이 없으면은 그거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딸을 데려다가 머리를 팍팍 밀어가지고
남자처럼 머리 빡빡 미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가서 물건만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저 걸리면은, 탈레반한테 들키면은 딸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다가 집에서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시대도. 그러니까 집안에 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서 배단위로 나가면은 가족들이 다 따라가는데 그럼 그 가족은 뭐를 먹고 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 수 없이 여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여자들이 직장도 없고 뭐 공부도 하고 다 하지만 이때는 여자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창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있으면 항상 창녀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마을이 배단이라는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을에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창녀, 요즘에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에 모르겠습니다. 뭐 창녀가 있다면 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창녀가 아닌 거죠. 소위 생계형 창녀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2005년, 6년 제 아프간 다닐 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프간에도 창녀가 있다고. 아프간 같은데 이렇게 이슬람이 강한데 무슨 창녀가 있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창녀들, 생계형 창녀들. 거지, 애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시리아 난민들 사이에도 있다고 그래요. 예. 저희 성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난민도 마찬가지예요. 도망 나왔는데 힘들게 나오는데 과정에서 뭐 이산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남자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민촌에 가보면 이제 그래도 좀 정착된 마을로 들어가면 조금 나을 수 있지만은 텐트 치고 이렇게 난민촌으로 있으면 거기 무슨 경찰이 있겠어요? 무슨 치안을 유지하는 군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5천 명이든지 뭐 몇백 명이 되든지 그걸 지키는 거는 힘센 남자들이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깡패들이 질서를 잡는 거죠. 근데 물건을 유엔이든지 어디서 이제 주면은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데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딱 줄 서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조금 더 가져가는 건데 그 줄을 다 누가 서요? 남자들이 쓰죠. 남자들이. 근데 집안에 남자가 없어. 그러면 그것마저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애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난민촌 중간중간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 박스에 이제 그런 여자들이 오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집안의 여자들이. 그러면 창녀 일을 통해 가지고 먹을 걸 받아가는.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창녀들, 그런 문둥병자들이 사는 마을 배단이.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을에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 슬픔의 집에 가서 주무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제 이슬람권에서 이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한테 이슬람 그 예배 드리잖아요. 이슬람 예배. 가서 이맘,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님인데 이맘이 이제 금요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설교가 다 똑같대요. 첫 번째, 유대인 욕하기. 유대인은 돼지야 이렇게 욕하고 그 다음은 미국 욕하기. 미국은 사탄의 나라야. 이거 설교 주제 항상 똑같아. 네. 이슬람 이맘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만 계속 얘기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유대인이 돼지든 소든. 네? 미국이 사탄이 나라든 어떤 난 미국 안 갈 건데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너무 힘든 게 많고 우리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내용이 다르니까. 우리 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설교가 똑같아. 뭐라고요? 로마인들은 돼지야. 로마인들 돼지. 로마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실,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로마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그런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승리의 전쟁을 하고 정복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가 제국이 된다.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되찾는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베다니아에 있는 문둥병자들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가정에 그렇게 저주받아가지고 창녀가 된 여자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달라지겠어요? 로마가 통치 안 한다고 달라지겠어요? 그들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들이 충격을 받고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에요. 아무도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죄의 짐에 대해서,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듣기 시작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고,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관에 들어있던 아들이 살아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슬픔의 집으로 가신다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내 마음이 슬픔의 집이에요, 그런 분들 계세요? 요즘에 이런 걸 우울증이라고 부르던데. 내 마음은 늘 슬픔에 가득 차 있어. 왜 이렇게 슬픈지. 그러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밤마다 예수님 오실 겁니다.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니까. 아멘. 괜찮으시겠어요? 밤마다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은 그런 집에 가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비껴가신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예배가 회복됩니까? 자기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깨진 자리, 거기가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로 돌아가셔야 돼요. 실패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한테 해줄 얘기가 많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한테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게 많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잘 왔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르쳐서 예배가 회복됐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진실할 때만, 진짜 정직할 때만 보이는 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들리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슬픔이 진해지면요, 진실해지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가정이 슬픔의 집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기뻐하세요.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별로 원치 않는 거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우리한테는 축복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축복입니까? 부담 아니세요? 축복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란 게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요, 하여간 지금까지 인류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고집이 센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괜찮으세요? 이분이 좀 우리가 계획을 내놓고 뜻을 내놓으면은 본인도 뜻을 내놓고 어디 한번 의논해 보자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갈 수 있는지 좀 알아보자. 이분 이러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너는 나한테 기도해라. 내 뜻만 이루어지라고 나한테 기도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셔. 괜찮으세요? 예. 아멘이 줄어들고 있죠. 점점 깨닫기 시작하신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셔. 제가 성교 캠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는 데가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리에 살거든요. 리에. 거기 가면 이제 저 열방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BTJ 열방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사는데 리에 가면 여러분 이장님이 계세요. 이장님. 네. 여러분 이장님은요 찡그릴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장님 얼굴은 항상 해처럼 빛나요. 이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우리 이장님이에요. 그럼 인사하면서 아 우리 이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얼굴에도 빛이 치유의 광선이 막 나온다니까.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장님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은 아 그래요. 누구시더라 막 이래요. 항상 그래 누구시더라 막. 아 저기 사는 누구잖아요. 아 그래요 뭐 어려운 일은 없어요. 항상 그 얘기해.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렵다고 뭐가 힘들다고. 그러면 이장님이 금방 들어줘요. 저희 집 앞이 이 시멘트도 아니고 아스팔트도 아니고 흙이었어요. 흙. 그래서 비만 오면 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장님 어려운 거 없냐고 그래서 얘기했죠. 아 맨날 진창되니까 힘드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뭐 자갈을 깔아둔다든지 뭐 시멘트로 대충. 그 다음날 되니까 아스팔트 까는 차들이 왔어요. 무시무시한 차들 있죠. 여러분 이상하게 생긴 차들. 우리 집이 여기서 요만큼 밖에 안 되는데 집 앞이 그거 아스팔트 깔려고 그 차들이 다 왔다니까. 어? 전능하신 이장님 기도 응답하시는 이장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장님이 딱 이랬으면 좋겠는 거지. 하나님이 딱 이랬으면 좋겠는 거지. 딱 우리 이장님 같은. 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어려운 건 없니? 네 있어요. 그러면 금방 들어주시고 딱 거기까지. 다른 얘기는 하지 마셔. 내 뜻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딱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장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비극이 시작돼. 하나님 딱 오셔서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그죠? 위대하다는 게 뭡니까? 위대한 일만 하시는 거죠. 위대한 일만. 근데 그 위대한 일을 어때요? 꼭 우리랑 같이 하고 싶어 하셔. 네,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는데 자 너는 나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자. 위대한 꿈을 꾸자. 내게 구하라. 열방이 너의 소유가 되리라. 함께 보좌에 앉아. 괜찮으세요? 그래 너의 운명은 열방을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게 구하라. 뭘 줄까? 이란 줄까? 이란? 하나님 이란을 왜 줘 나한테? 그래? 그 옆에 이라크 어때? 이라크. 하나님 이라크 그 복잡한 나라를 왜 주세요? 그래? 시리아? 하나님 뭐 줄까? 그냥 크레딧 카드 한 장만 주세요. 아무 때나 긁을 수 있는 걸로.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크레딧 카드 딱 주면 그래 너 잘 살아.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위대한 일을 하죠. 위대한 일을.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임에 자주 오시면 안 돼요. 오면 자꾸 또 듣고 그럼 한 일주일은 또 가잖아. 또 부담스럽고 자꾸 리마인드 되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시면 이런 데 오지 마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냥 각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또 일만 하면 좋은데 꼭 어떻게 해요? 나는 니네 집에 같이 살고 싶어. 여러분 예수님하고 방 같이 쓰는 거 어떠세요? 예수님하고 방 같이 쓰기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왜? 그냥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딱 붙어 살자 우리. 아멘. 여러분 이런 걸 요구하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슬람권에 가서 여러분이 전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놓이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자.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자. 그러면 그들이 웃으면서 무슬림들이 웃으면서 아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어. 나도 천국 갈 거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아 우리 무슬림도 다 천국 가. 이슬람에도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천국이 있고. 그럼 천국이 두 개일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니네 천국은 어떠냐? 니네 천국은 어떤 데냐? 여러분 우리 천국은 어떤 데입니까? 우리 천국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천국 자랑해. 한 가지만 자랑해. 한 가지만. 그럼 뭘 자랑하실래요? 바닥이 금바닥이야. 전부 다. 그러실래요? 뭐 자랑하실래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천국 가면 뭘 제일 먼저 보고 싶으세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린 천국 자랑하면 뭘 자랑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해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분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그분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와.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이 그분 손으로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천국 갈 때 눈물을 갖고 가세요. 눈물을 가져가야지. 예수님이 애썼지 눈물 닦아주고 끌어안아주시고 애썼지 눈물 닦고 끌어안아주시고 나는 눈물 없어 왔니? 그러고 지나가고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해? 눈물이 있어야지 그게. 어, 저 눈물 많아요. 할렐루야. 아, 저는 우는 일이 많았어요. 할렐루야. 본인을 위해서도 많이 우셨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우시길 바라요. 그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무슬림들에게 묻는 거예요. 니네 천국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첫 번째, 술. 17억 무슬림이 동시에 만약에 다 모여있다면 제일 좋은 게 뭐냐? 동시에 술! 이랬다. 천국 가면요. 한가운데로 술의 강이 흘러요. 천국 온 사람들은 무한 리필이야. 계속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천번 자랑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무슬림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절대 술을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냐 그러면 알라신이 마시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 마시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대부분 의견은 뭐냐면 술은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니까 인간에게 해가 되니까 마시지 말라고. 미국 막 비난할 때요. 미국 사람들 막 술 마시잖아. 그래요. 그래서 나빠. 그런다. 자기들은 안 마신다고. 웃기죠? 이 땅에서도 안 좋아서 안 마시는 술을. 천국 가서 왜 마셔? 천국 가면 왜 마시니? 그 안 좋은 술을? 계속? 그러면 전부 다 그러게 이래요. 이슬람은 절대 질문하면 안 되거든요. 질문은 곧 의심이고 의심은 곧 불신이고 불신은 곧 죽음이라. 그게 절대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질문하지만 무슬림은 질문하면 그 생각 자체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술 먹는구나 뭐 이렇게. 두 번째 자랑하는 거 뭐예요? 여자.
천국 가면 정말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온 남자들 한 명당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그 남자를 섬겨요. 즐겁게 하죠. 네, 여러분이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런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여자들이 아니고 진짜 천상의 여자들이, 천상 여자 천사 내지는 천사 여자 뭐 이런 거. 네? 그럼 이제 자매님들이 뭐 여자만 있으면 어떡해? 남자도 있어야지. 천상의 남자, 그죠? 천상의 남자는 없어요. 천상의 여자만 있어. 남자는 없어. 왜? 여자는 한 명도 천국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요, 여자는 한 명도 천국 가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남편하고 살았는데 둘 다 천국 갔어. 갔더니 내 남편은 다른 이쁜 여자들하고 계속 같이 지내고 나는 혼자 지내고, 그럴 바에는 오지 마라 이런 거지. 그래서 무슬림들은 여자들을 자기 부인은 마음대로 때리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안 오니까. 우리는 죽도록 잘 섬겨야지. 부인도 천국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 증언이 복잡해지면 골치 아프니까 잘 섬겨야 된다. 무슬림들은 여자를 천국 올 그럴 존재로 생각하죠. 그래서 여자들 중에 공부를 한 무슬림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아프간 여자들도 좀 똑똑한 여자들은 이걸 알아가지고 직접 꾸란을 비난하면은, 여자가 천국 못 오는 걸 비난하면은 사형이니까, 그러니까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러죠. 그래서 아프간 여자가 시를 썼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남편이 죽여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죽이면요, 남편 잡혀가지도 않아요.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명예살인은 명예살인. 여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무슬림 여자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은 그냥 모르는 게 낫지. 안 가르친다고요. 그냥 여자도 천국 갈지도 몰라, 인샬라 그래요. 제가 요르단에 가가지고 여자애들 대학교에 갔더니 이렇게 여자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한테 전도하고 여자애들한테도, 니들도 천국 가니? 그러니까 아, 무슬림 여자를 천국 간대. 뭘 모르는 거지. 천국 가면 뭐가 제일 좋니? 충격적인 말 들었어요. 여자들이 말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거, 야한 옷을 입을 수 있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무슬림 여자들 야한 옷 입는 거 보셨어요? 전부 뒤집었었잖아요. 왜 그러냐? 야한 옷 입는 건 나쁜 거래요. 똑같아 남자들하고. 이 땅에서 안 좋아서 안 하는 나쁜 짓을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자랑하는 건 여자하고 술이야. 술하고 여자. 뭡니까? 술집이잖아. 천국이 술집이야, 천국이 술집.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세계가 시끄러우니까 종교를 통합하자 하는 분이 있어요. 종교 통합이란 거는 여러분 뭐 세계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같이 믿자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자. 결국 종교가 하는 말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보세요, 뭐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하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이 이렇게 다른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까? 다르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한다니까. 희한하죠, 세상이.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 같지 않나. 천국이 다른데. 그래서 야, 니네 천국은 술집이냐 그러면은 엄청 기분 나빠해요. 야, 기분 나빠하지 마.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술하고 여자를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니? 네가 얘기했니? 네가 얘기했지. 그래. 그러니까 좀 다른 생각하게 성국에 있는 거 다른 것 좀 얘기해 줘. 그럼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과일나무. 그거 안주잖아요, 안주. 그러니까 이제 절대 못 벗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마음대로 여자들하고 놀고 술집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 사람이 계속 거기서 살면 행복할까요? 그게 천국이라면 천국 가지 말이야,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그럼 이제 조용해져요. 그 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해. 그럼 어떤 애가, 니네 천국은?
제일 좋은 게 뭔데? 하나님, 너도 얘기해봐. 니네 천국에 알라신 있잖아. 그러면 진짜 충격적인 말 하죠. 알라신은 천국에 없어요. 그걸 자랑해. 그걸 다행스럽게 여겨. 알라신이 없는 거에 대해서. 천국 가면 마음대로 놀아야 되는데 알라신이 있으면 어떻게 노냐 이거지.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 땅에선 술을 안 마셔. 왜? 알라신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알라신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마셔. 천국 가는 게 뭐예요? 알라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알라신이 준 계시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알라신의 영성이라고 그게. 그게 꾸란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여러분 절대로 이슬람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그렇게 안 믿으시죠? 또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늦게 가려고. 왜? 천국 가면 못할 짓이 많아. 노래방도 없지, 드라마도 없지, 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늦게 가. 여기서 천국에서 못하는 일을 다 하고 가. 여러분 안 그러시죠?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으시죠? 그건 또 아니고, 그건 또 아니고. 그건 또 아니야. 이슬람처럼 우리를 안 믿어요. 우린 천국 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게. 인간과 함께 있고 싶다 이거예요.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하고 싶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성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성경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걸 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베다니에 가시는 예수님, 슬픔의 집에 계신 예수님, 그들의 고통과 함께 계신 예수님. 그런데 그 함께 계시면서 뭐 하시나 보세요, 여러분. 함께 계시면서 뭐 하시나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시잖아요. 보리떡 다섯 개로 2만 명 먹이시잖아요. 그럼 베다니에, 예수님 베다니에 한 번씩 갔다 오시면은 베다니에 어떤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나면 그 집에 부엌에 빵으로 가득 차. 그 집에 무슨 항아리에 금으로 가득 차 있어.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딱 가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집을 얻어가지고 딱 살잖아요. 그러면은 현지인들이 막 와요. 막 와가지고 뭐 반갑다, 이쁘다, 뭐 엄청 잘해줍니다. 그럼 막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편지가 와. 선교 편지. 저희가 잘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마을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딱 지내요. 그럼 사람들이 매일 찾아오죠. 그럼 이제 다 얘기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면 듣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영접하자면 영접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편지와, 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 친해지면 이제 현지인들이 말을 해요. 어느 날 내가 사실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돈 좀 빌려줘. 돈 좀. 지금까지 친절하게 왜 했어요? 왜 영적 기도 따라 했지? 돈 좀 빌려줘. 그럼 성교사 깜짝 놀라지. 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딱해요. 너무 아픈 병이 있어, 지병이. 그런데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으면 된대. 돈 좀 빌려줘. 얼마? 50불? 50불. 50불 빌려달래? 그것만 있으면 자기 그거 해결해. 자기 이가 너무 힘들어. 그거 해결해. 자기 아들이 뭐 빚져가지고 어디 잡혀갔는데 아니면 뭐 도망다니는데 그것만 있으면 자기 아들 돌아올 수 있어. 빌려달라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부탁해. 빌려주면 될까요? 빌려주면 돼요? 빌려주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제 빌려주는 순간 예수의 이름은 다 없어지고 돈이 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는 앉아가지고 그 마을에 모든 사람한테 다 돈 빌려주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너 치유 안 받을 수 있어. 기도하면 아들 돌아온다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현진 표정이 싹 바뀌죠. 그리고 일어나 나가버려.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럼 이제 또 기도 편지. 시험 받아 갔습니다. 기도 편지.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간다면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소문내. 성교사 나쁜 인간이라고. 네, 못 둔 사람 경찰에 신고해버려.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그럼 이제 고난받고 외롭게 힘들게 기도하면서 또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1년쯤 지나잖아요. 현진이 다시 찾아와. 날 찾아와가지고, 네, 너 지켜보니까 너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것 같다, 너. 어? 돈으로 안 살고 예수로 사는 것 같은데 너 다시 한번 말해봐.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나을 수 있어? 너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아들 돌아올 수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해보자고. 좋아. 해보자. 그래서 현진이 같이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교사는 뭐 금식. 이 사람 이거 기도응답 안 되면 끝장이잖아요. 금식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버리고. 네, 돌아와요. 네, 현진이는 기뻐하고 우리는 기절하고 진짜 응답되는 거. 그러면 그가 증인이 되고 그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돈을 주면 안 돼. 근데 선교사가 돈이 있는데 안 주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선교사가 돈을 가지고 막 부자로 살면은 부자인데 돈 안 빌려준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 진짜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이 없어야 돼. 그래서 본부에서 돈을 안 보내요 우리가. 돈을 안 보내 막 하여간 생명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놔야. 네, 그래서 우리 학생 선교사들, SM 사역자들도 가서 그렇게 살아요. 미국 사는 것보다 훨씬 이제 돈 적게 들고 살죠. 네,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특별 음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했나 봤더니 오이하고 당근, 오이하고 당근하고 밥하고 이렇게 내놨어. 이 특별식이야. 왜? 두 개가 나왔잖아. 오늘 두 개가. 보통은 하나만 오이만 먹던가 당근만 먹던가. 근데 오늘 다 같이 나왔어. 그것도요 막 착착착착 썰었어요. 막 썰었어. 그래서 숟가락으로 퍼먹으래. 그래야 많이 먹은 느낌이 든대요. 그러면서 막 두 개를 같이 먹는 날이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래도요 다니엘처럼 건강해요.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런데도 그것도 한 끼를 그걸 한 끼를 또 뭐야 전략을 해. 한 끼를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믿는 친구가 생기면 이제 지방여행 갈 때 전도하러 갈 때 걔를 데려가는데 차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비 지원한다고 또. 그러면 막 엄청 회개가 나오죠. 선교사로서 제가 막 회개가 나와. 너무 많이 먹어 나는. 뭐 여러분 뭐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먹어. 네, 그게 선교사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막 그 가정에 막 빵을 쌓아놓게 하시거나 막 금과 막 뭐가 쏟아 부어지게 하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배고프신 예수님. 오늘 나오잖아요. 12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가 고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삽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전도하러 시골 마을에 가면 마을에 초청해 이 자기 집을 초청해요. 어떤 들어가 보면은 집이 좀 가난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밥 때가 되면은요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어요.
자기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더 난감한 표정을 짓죠. 우린 여기서 나가면 잘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엉덩이를 무겁게 가지고 안 나가라 그런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자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자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대접을 잘 하는데 막 음식을 내놓고 외국인들한테는. 근데 딱 빵만 내놔요. 논이라고 이 방석 같은 빵 이제 큰 빵. 몇 장을 딱 내놓고 이게 차를 주고 그래요. 외국인한테 그걸 내놨다는 말은 진짜 가난한 집이에요.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이 빵도 이 집 빵이 아니고 옆집 빵이야. 옆집 빵 빌려와서 막 이런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빵을 먹으라 그러면 이제 배고프니까 우리는 이제 먹자 해가지고 빵을 뜯는데 자기들은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같이 먹자고 같이 먹자고. 그러면 현지인들이 아 우리 먹었다고 그래요. 먹긴 뭘 먹어요. 같이 있었는데 항상. 아 우리 먹었다고. 당신 뜻이라고. 애들한테도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애들 절대 안 먹습니다.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먹었다가는 엄마가 죽도록 패버려. 그러니까 안 먹어 애들. 무릎 딱 꿇고 먹었다고 딱 그래요. 눈치채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빵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조금 이제 뜯어먹는 척하고 어 배가 부르다고. 이 나라 빵은 왜 이렇게 배가 부르냐고. 그럼 사람들이 아, 현지인들이 아,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이거 다 드세요 더 드세요 그러면서 빵을 다 치워요. 더 드세요 그러면서 빵을 싹 치워. 왜? 그래야 이제 자기 아들들 애들도 먹으니까 자기들도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뒤에 가서 먹는 뒤에 가서. 그럼 그날 밤에 누워보세요. 엄청 배고프죠. 그럼 밤에 막 기도가 나와. 주님 내일은 부잣집 부잣집 부잣집. 그럼 또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은 부잣집 보내주세요. 왜? 너무 실망하면 집에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부잣집 가서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가난한 집 가고 또 부잣집 가. 그러니까 사역을 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이거 보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 눈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거죠. 왜요? 예루살렘에서 잤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배단이 가서 주무시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 동네가 어떤 동네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어떤 돈으로 구하는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자 12명을 늘 데리고 다녀. 한 팀이 13명이야. 여러분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우리 집에 와서 잔다. 제자 12명을 데리고. 좋으시겠어요? 13명 손님 쓰리기 좋아요? 맨날 오는 거예요. 나사로 배단이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자였을 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 환경이 뻔하겠죠. 마리아가 창녀를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식사 13인분 밥을 얻어먹어요? 예수님 그럴 뿐이 아니지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밤 늦게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지 이제 저녁밥을 안 차릴 거 아니야. 근데 가면 마르다가 와가지고 아우 예수님 식사는 하셨어요? 어 먹었다 그러고 들어가시는 거지. 그럼 옆에 베드로가 안 먹은데? 그럼 요한은 먹었다 왜? 그러고 들어가죠. 눈치가 없어. 그래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마르다가 먼저 일어나면 또 13인분 밥을 해버리니까 마르다가 밥하기 전에 예수님 일어나셔. 제자들 다 깨워. 일어나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어? 그러면 또 예수님 따라 나가야 돼. 제자 하실래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저녁 굶지 아침 굶지 낮에는 계속 돌아다니면 언제 점심 먹어요? 그리고 인류가 새끼를 먹은 건 얼마 안 돼요. 역사상으로 다 아침 점심이나 먹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만 가신다고 하면 이제 쩔쩔 굶는 거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슬픔의 집에 가서 사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전략,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그들과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빵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시니까 못하는 게 없어야지. 근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전능함이 안 나타나?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모르는 게 없어야지. 근데 왜 내가 기도하면 안 가르쳐줘? 원래 그런 분이라니까요. 뭐든지 다 알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런 신, 살아있는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오히려 번민이고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후회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후회도 하시고 살아계신 분. 이런 하나님을 알라신도 부처도 힌두 교신들도 누구도 흉내를 못 내. 이런 하나님은 누구도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배고프신 예수님. 배고프신 예수님. 꼭 기억하세요. 배고프신 예수님. 이 중에 배고픈 분이 계시면 기뻐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배고프신 게 빵에 배고프신 게 아니죠. 물론 그것 때문에 배고프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수님 배가 고프니까 가시면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사역하니까는 계속 배고프니까 막 화를 내셨어. 그래서 사람 배고프면 화내잖아요. 막 예루살렘 막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 죽어버렸나는. 이거 죽어버렸더라.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 이런 일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왜? 배가 고파서. 제자들도 당황하고. 진짜 죽었어요? 그랬잖아요. 가짜로 죽냐? 진짜로 내가 죽으라 그랬는데. 배가 고파서. 그래서 성경에 뭐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 기록한 마가는요, 이거 약간 당황스럽잖아. 지금 예수님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살짝 무화과 나무 편을 들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는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죠? 무화과 나무 잘못이 아니야. 예수님이 조금 그러셨어. 이렇게 이게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좀 과도하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아,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만 열매가 없었냐고. 다 없었는데. 다 없었는데. 예. 예수님 만나버린 거지. 오늘 또 예수님 배고프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가까이 했다간 말라 죽는 수가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근데 예수님은 너 왜 열매 없니? 왜 이파리만 무성하니? 사람이 다시는 너에게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후. 이 무슨 말이죠?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 화풀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으로 곧바로 가시고 성전으로 가시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전날에도 성전 가셨잖아요. 그 전에도 예수님 성전 가셨어요. 안 엎으셨다고요. 근데 그날은 엎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우발적으로 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할 때만 해. 그러니까 그 전날은 다 둘러보시고 나가셨잖아요. 그 다음날은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엎으신 거지. 왜? 엎으라고 오시니까. 엎어?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야. 니들은 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냐?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집을 막 장사 막 하는 걸로 시끄럽게 했나 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게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주의의 종교주의자. 완전 종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린 장소를 더럽힐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미국이니까 조금 자유로우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신발도 신고 올라왔는데 한국 같으면요 이 제단에 올라갔는데 이게 신발 신고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전 또 뭐 모르고 그냥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말씀 전하러 갔다가 앞에 앉아있다가 이제 성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신발도 안 벗고 뚝뚝 올라갔다가 한 10분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 표정 계속 안 좋아져요. 계속 막 이래요. 그래서 아 내가 아직 진심도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이분들이 이러실까 아마 이러는데 앞에 있는 권사님이 막 딱 했는지 신발 뭐 그러시는 거예요. 아 신발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확 밝아지셨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재단 위에 거룩한데 신발 신고 올라가냐고 그렇게 요즘도 그러는데 뭐 제사장들 제사 지내는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자기들이 제사 지내는 데를 장사로 시끄럽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했잖아요. 어디를요? 성전에 보면 한가운데는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드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절대로 더럽히지 않아.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근데 거기서 한 칸 밖에는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데가 있어요. 또 한 칸 밖에는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죠, 거기. 거기에서 장사를 다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배드려요. 아무 방해받지 않고 잘 예배드린다 이거예요. 예배가 없었냐? 아니라니까요. 유대인 남자들의 예배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당에 가면 잠옷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잠옷실. 네? 그 잠옷실이라는 데가 이제 아이들과 여자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 근데 사람들이 아유 본당은 예배 잘 드리면서 잠옷실과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 뭐 급한 일이 있다고 거기서 막 장사해버린 거지. 그럼 여자들과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수님 어디를 엎었어요? 잠옷실을 엎어버린 거지. 본당을 엎으신 게 아니고. 실제로 이방인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예배 드린 장소를 들어가서 예배 드렸다가 데려다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엎으신 거예요. 예배를 전혀 안 드려서가 아니고 왜 이방인과 여자들의 예배를 방해하냐고. 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저 문둥병자들 왜 저 여자들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못하냐 이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창녀가 있으면 안 돼.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예수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남자가 문둥병 걸렸어. 그러면 돈을 못 벌어.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지만 고아와 과부가 된 거야. 고아와 과부가. 그러니 제사장들이 돈도 많죠. 바리새인들이 돈도 많죠. 하나님 말씀도 알죠.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먹을 것 주고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섬기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섬겨. 왜?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잖아. 그렇지 않으면 창녀가 되잖아. 당신들이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섬기는 게 제사장 바리새인들이요. 그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자신들은 말도 못하게 지금 우리가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기쁨의 예배가 되지 못했어요. 기쁨의 예배가 되지 못했다고. 여러분 왜 저들까지 예배에 동참시키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니들이 강도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는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요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우리래요.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그러니 우리 몸은 옛날 성전과 똑같아요. 예배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고 반드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뜰마저 예배로 채워줘야 돼요. 그 뜰은 장사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뜰은 너 혼자 하나님 만나고 그 뜰에서 네가 세상에서 마음 주고 해가지고 너 먹고 살고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도 반드시 여러분 생각에도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없으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확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한 민족을 품고 계셔야 돼요. 주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민족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민족의 기도의 집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집이 되시는 거예요. 아마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단기선교 갔다 오고 이러시면 잊혀지지 않으니까, 그 민족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드리는 내 찬양은, 지금 드리는 내 예배는 제 예배가 아니고 예멘의 예배입니다. 캄보디아의 예배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 영혼의 찬양으로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 마음 같이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 그게 하나님의 성전,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알라시는 그런 걸 요구를 안 해요. 부처도 그런 거 요구 안 해요. 힌두교 신들도 요구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이다. 모든 영혼들. 그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와. 세상은 그렇게 안 하죠. 99마리를 지켜야지. 한 마리 잊어버렸더라도. 그럼 어떡합니까? 세상은요, 양을 계속 잊어버려요. 양을 계속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리면 한 마리 찾아와. 한 마리 잃어버리면 한 마리 찾아와. 또 한 마리 잃어버리면 한 마리 찾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이 항상 100마리예요. 항상 100마리. 나는 절대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진짜 창조주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비유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알 수 있다고요. 나는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아. 왜? 내가 그들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지으신 분이에요. 한 민족도 놓치시지 않습니다. 한 민족도 놓치시지 않아. 모든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다 모여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왜요? 뭐에 배고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배고프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팠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하시려고 무화과 나무. 왜? 그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널 부르지 않았냐? 모든 민족을 위해서 내가 부르지 않았냐?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너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지,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지 잊지 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말대로, 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한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기억해라.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여러분이 미국에 사시면은, 미국 참 좋잖아요. 미국 좋습니다, 여러분. 네. 아, 그런 말을 하는 건 미국 안 살기 때문인가? 저는 뭐, 이 시애틀 날씨 참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 안 좋아하시나요? 네. 먹을 것도 많고, 집도 좋고, 차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분은 이제 미국 사시면서 불평이 많아. 아우, 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그럼 어떤 분은, 야! 너는 미국 살면서 불평하냐? 너 미국 살면서 불평하면 진짜 묻어버려. 호황이 쳤었냐? 어?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면서 미국 사시면서 감사가 잘 안 나오고 자꾸 불평이 나온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감사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정죄감이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자유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감사할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 앞에 고마워할지도 모르고 뭐 그냥 이렇게 만족할지도 모르고 욕심 끄러기고 그래서 그게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고픔을 자동차도 집도 좋은 날씨도 맛있는 음식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배가 고파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꿈에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영광에 배가 고프니까 막 다른 걸 먹어봐도 배가 안 부르다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아유 이 좋은 데 살고 이 좋은 차 타고 이 좋은 거 먹고 그래도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그러다가 어떻게 끌려가지고 인터컵 와가지고 성경훈련 받고 나면 갑자기 뭐요? 자기도 모르게 단기성교를 가. 단기성교 가면은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날씨도 안 좋고 막 그런데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한 분 갔다 오셨나요? 한 분만 아멘 하시네.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와 이제야 사는 것 같아. 왜? 여러분의 배고픔이 채워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 선교지로 가세요. 거기 가면 채워줘요. 살아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살아있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 이제 내가 사는 것 같아. 오 내가 이제 사는 것 같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도 이제 사는 것 같아. 내가 완전 거지가 됐어도 머리도 못 감고 그래도 이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사람이 변해버려요. 변해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막 이러라 저러라 이러라 저러라 사람들한테 당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막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시죠. 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분들도 배고파서 그런 거니까 배고픔을 채우자 우리가 당신을 부르신다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섬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배가 고프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으신 거라고. 이거 외에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의로움과 나라와 말씀과 꿈과 비전 외에는 여러분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오 범사에 감사하는 분 이런 분들 문제야. 어우 난 너무 감사해. 너무 어우 난 너무 만족해.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오 진짜 이분들은 난감해요. 진짜 난감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뭔 일 터져. 그럼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해.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와 충만함으로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나요? 배고픈 열방, 슬픔의 집 열방, 그걸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너도 나랑 같이 배고프잖아. 너도 나처럼 배고프잖아. 그래서 너도 나랑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배고프지 않았어요. 이들은 배고프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배고프지 않았냐면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로마가 식민 통치하는데 사실은 식민지 통치 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식민지 통치 대행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 식민지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일본이 식민 통치했는데 일본이 식민 통치할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다스렸습니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다스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한국 사람 다스리는 거죠.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런 일 하셨대요.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가만히로 막 갖고 오시고 그랬대요. 그 돈이 어디서 왔겠어요? 네, 막 독립투사들 막 잡아가고 그러면서 번 돈이시겠지.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이다. 오늘 광복절인데 이게 또 일이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들은요 독립을 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도래를 원치 않아요. 메시아는 없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부활은 없다 그랬어요. 지금 외에는 의미가 없다. 부활은 없다 그랬어요. 내세는 없다. 부활은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늘 싸웠잖아요. 그나마 바리새인들은 또 좀 생각이 달랐어. 요즘 식으로 하면 이제 좌파인데 그들이 좀 사회운동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 쓰셨잖아요. 사도 바울. 근데 이 대지상들한테. 왜? 메시아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정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에 원하는 걸, 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배부른 분들은요. 배부른 분들의 특징.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아. 배고픈 분들의 특징.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원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 여러분 원하세요?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여긴 좀 배고픈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오면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집회 중에 그냥 와 버리셔 그냥. 네. 좀 인생이 힘드시죠? 네, 그래요. 그래야 영성이 막 살아나, 영성이 살아나.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생들 연성이 제일 충만할 때. 언제예요? 시험 전날. 시험 전날 갖고, 얘들아, 예수님 언제 왔으면 좋겠니? 오늘 밤!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말아놨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와, 대환란이. 대환란이 와서 다 뒤집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지금! 지금! 지금 오세요!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네, 여러분이 사시다가 소망이 떨어질 때마다 읽어야 될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연히 계시록을 읽었더니 있던 소망도 사라졌다 그러면 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 사모하세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 내가. 불편한 마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불편한 마음을 주는 그거.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 예수님 재림 생각하면 예수님 지금 와버리세요, 지금. 이렇게 말을 못하고. 하여간 때 되면 오세요, 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뭔가 뭐 가로막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좋은, 사회적으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이라고 말 못해. 왜? 아,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어. 우리 예수님 안 믿는데 아버지가 지금 와버리면 우리 아버지 예수 못 믿잖아. 네. 그러면 뭐죠? 아버지가 우상이에요. 아버지 우상.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돼 있잖아. 아버지를 버리라고. 죽고자 알면 산다고. 아멘. 네? 하나님은 그냥 막 버리라고 안 했어요. 버리면 다시 받는다 그랬어. 죽고자 하면 산다고요. 저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는데 저는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요?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예수님 믿을 거거든요. 빨리 믿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 지금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시기 직전에 믿으실 테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돼. 왜?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지금 오면 지옥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겠어? 예수님 지금 와버려? 그러면 지금 직전에 믿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죠. 선교. 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는요, 이 한마디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 그 이로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산다는 건 진짜 답답한 일이겠죠. 그렇다고 해주실래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간절히 사모하고 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자기 지아비가, 지아비라는 게 있잖아요. 지아비. 서방님. 서방님이 한양으로 갔어. 한양으로 갔는데 왜 갔냐면 시험 보러 갔어요. 시험 보러. 근데 시험이 언제 끝나는지 몰라. 그러면 그 무작정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알아, 나는 시험 언제 끝나는지. 그러면 얼마 기다릴만 하죠. 조건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재림을 예비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신은 알라신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아.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역사의 해석을 해주신 거죠. 역사는 끝이 나. 언제? 천국 복음 모든 민족. 그날 반드시 끝이 온다. 아, 그런데요. 예수님 보세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 아, 또 약간의 스릴을 남겨주시면서. 약간의 스릴 딱, 아, 멋지잖아요. 딱 안 가르쳐줘. 그래야 또 우리가 할 일도 있고. 응? 모든 건 주님께 달렸어. 그러면서 또 조건은 가르쳐 주시고, 할 일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민족, 천국 보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목마른 사람. 우리 주님의 영광에 목마른 사람들이 하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선교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프론티어 선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선교에 동참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면 어떻게 하면 신나는 거예요. 왜? 이건 연애하는 거거든요. 이해를 못하시네. 선교를 안 해보셨거나 연애를 안 해보셨거나 둘 중에 하나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교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 선교 에너지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무슨 사랑이요?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훈련 받을 때 다 들은 얘기지만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세계 복음화 상황 네, 잠깐 보시면요. 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세계에는 2만 4천 개 민족이 있습니다. 2만 4천 개 민족, 뭐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이제 성경훈련학교 같이 하시면 되는데 2만 4천 개 민족 중에 1989년에 1만 1천 개가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요. 네, 10년이 딱 지나니까 3천 개가 줄어가지고 8천 개 민족. 그 다음에요. 2004년 되니까 5천 개 줄어가지고 6천 개 민족. 2006년에는 3,600 개. 그 다음에요. 2008년에는 3,300 개. 2010년에는 1,500 개. 별로 기뻐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계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시계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20년.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지도 보시면은요. 남아있는 민족들입니다. 남아있는 민족이 노란 민족들인데 1991년에 아까 89년에 선교 통계가 나왔죠.
근데 1991년에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냐면 소련이 무너졌어요. 근데 소련이 무너진 걸 사람들이 다 갑작이라 그래요. 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소련이 딱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소련으로 붙어있던 나라들이 해체가 되면서 새로운 나라들이 나타났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스탄스탄 이런 나라들이 나타났어요. 그 나라들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카자흐 쪽에, 우즈벡 쪽에, 키르기스 쪽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중동보다도 복음화율이 더 낮아. 그래서 뭐 이슬람 선교를 하던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들 또 한국이 막 그때 선교하기 시작했거든요. 90년대 초에 막 선교사님들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막, 왜냐면 88년에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 올림픽 끝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중앙아시아로 대거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한 결과 2000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큰 도시 알마티에서 스테디움 축구 경기장 스테디움에 2만 5천 명이 모이는 현지인 2만 5천 명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집회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럼 10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기들도 놀라고 우리도 놀라고 모든 선교 전문가들도 놀라고 2만 5천 명.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딱 모이니까요 경찰들이 놀랐어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모일 만한 큰 장소가 없어서 그 스테디움을 빌렸지만 사람들이 다 예상하기에 몇 명이나 올까? 한 천 명 올까? 이천 명 올까? 근데 2만 5천 명이 오니까 우리도 놀라고 경찰은 더 놀랐어요. 만약 무슬림들 2만 5천 명이 모이면요. 전쟁 납니다. 전쟁 나요, 여러분. 중국이 똑같이 기독교도 1억 5천만 명 있고 무슬림도 1억 명 있고 중국 안에 1억 5천만. 그러니까 똑같이 죽도록 핍박했단 말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최근 2, 30년 엄청나게. 그런데 핍박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는 좀 풀어줘야겠다. 왜? 죽도록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테러를 안 해. 기독교는 한 번도 데모도 안 해. 계속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 중국 정부를 축복해 주세요.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나왔잖아. 위정자들 왜 기도해? 권세자들 왜 기도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야. 그들이 널 핍박해도 그들을 왜 기도해? 그러니 데모가 어디 있어요? 테러가 어디 있어요? 죽도록 기도만 하지. 반면에 무슬림은 죽도록 핍박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계속 테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생각하기에 모든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을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슬람은 없어지고 기독교는 일어나고 이러기를 중국 정부가 바란다 이거예요. 이 경찰들이 그걸 모르고 까작 경찰들이 2만 5천 명이 모이니까 갑자기요 막 문 닫아다도 버렸어요.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통제 무슨 데모 일어난 것처럼 그 총을 들고 막 나타나서 총을 들고 차차차차 나타나고 총을 쫙 겨누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는 총 겨누면 또 더 이렇게 영성이 살아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더 많이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경찰들이 보니까 막 데모를 해야 되는데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막 으쌰으쌰 스크럼을 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너무 아름답게 예배하고 기도해.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카자흐스탄을 축복하세요. 카자흐스탄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서로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대통령을 축복해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괜히 총 들고 왔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날 집회할 때는 총을 다 내려놓고 그냥 줄만 서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셋째 날에는 줄도 안 서고 우리 집회하는데 중간중간에 자기들은 끼어 앉았어. 그리고 셋째 날 됐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찬양하는 거 들어가지고 자기도 배워갖고 찬양만 같이 그럼 뭐 같이 어깨 동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셋째 날 집회 끝나니까 이제는 내일은 집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큰 격려가 되니까 아무도 집에 안 가고 집에 안 가 밤에 늦었는데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어디 한 구석에서 스테디움 한 구석에서 누군지 몰라요. 외쳤어. 예수. 그 나라 말로 이사요. 이사 이사.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같이 이사 이사 그래가지고 스테디움이 전체 이사 이사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이건 이런 영광이 없어요. 어떻게 이 이슬람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선교사님 한 분은 기절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 기절. 그리고 한쪽에서 또 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건 뭐냐 그랬더니 휠체어 타고 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죠.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91년에 소련이 딱 무너졌고 이 민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0년 사이에 엄청난 부흥이 부어졌어요. 아까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그게 중앙아시아 창이라고 중앙아시아로 써진 저 지역이거든요. 근데 10년이 딱 지나니까 2001년이죠. 9.11 사태가 터졌어요. 이것도 갑자기야. 이것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9.11 사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몰랐어요. 근데 9.11 사태가 딱 터지니까 전쟁이 났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페르시아라고 써 있잖아요. 저기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입니다. 저기가. 그럼 저기는 이제 가보신 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집회하잖아요. 아프간 사람들이 완전히 거지처럼 보이거든 사실. 그런데요 탁 종이를 들고 와. 너의 하는 말을 듣고 너의 노래를 듣고 내가 시를 썼다 뭐 이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프라이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언어가 다 시야. 추우면은 아이 추워 이렇게 안 하고 나는 한 조각의 얼음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아프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오늘은 우리가 모두 얼음 조각이 되어버렸구나. 이란 갔다 오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란에서 차 탈 때 여자를 다 태워. 먼저 태워요 여자를. 여자들이 막 미안하다고 먼저 타서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에게 내 뒷모습을 보이네요 미안하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담한테 죄송합니다 나의 뒷모습을 보이다니. 그럼 남자는 반드시 거기다 대답을 해줘야 돼.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돼. 뭐라고? 나의 뒷모습을 보이다뇨. 장미의 앞뒤가 있나요? 장미의 앞뒤가 있나요? 우리 자매님들 이런 말 듣고 싶으시면 이란으로 가세요. 장미의 앞뒤가 있나요? 이게 How are you? Fine, thank you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문명을 되게 소중하게. 근데 이게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페르시아 민족. 사실 엄청난 민족입니다. 여러분 막 아랍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테러하잖아요. 여러분 이란의 테러단체 보셨어요? 이란 테러 안 해. 터키 이슬람인데 테러 안 해.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해. 저접한 일이라 생각해서 안 해요. 아랍 애들은 조금 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명. 오래된 문명이잖아요. 페르시아. 그런데 거기 전쟁 난 거죠. 아프가니스탄에 전쟁 난 9.11 사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는요 이렇게 미국도 힘든 거예요. 아프리카 같으면 힘 안 들어요. 남미도 옛날 같으면 힘 안 든다고요. 그런데 이라크 힘들죠. 왜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벨론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에요. 네? 터키 오스만 투르크의 후손. 시리아도 힘들잖아요. 시리아. 왜요? 시리아. 이집트도 또 힘들어지죠. 왜?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는 우리는 애굽 제국의 후인. 우리는 아시리아 제국의 후손. 우리는 당군의 후손.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일본하고 안 풀어져 이게. 왜? 후손. 예, 여러분들 이 사고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근데 미국은 3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북한도 우린 대동강 문명의 후손들. 대동강 문명의 후손. 이 역사라는 거죠. 역사. 근데 아프간 사태 이제 전쟁이 딱 나고 9.11 사태 전쟁이 딱 났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아프간에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이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이 10년에 한 번씩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 현황의 조사 발표하는데 이 그 9.11 사태 2000년대 그 10년을 조사해 본 결과 세계에서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 1위가 이란, 2위가 아프가니스탄. 네. 그 다음 보시면 아니야 아까 지도로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91년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2001년에 아프간 전쟁 페르시아. 근데 너무 재밌게요. 91년, 2001년, 2011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랍의 민주화 혁명. 근데 여러분 아랍의 민주화 혁명은
뭐 미국 별로 데모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한국 막 데모 많이 하잖아요. 데모를 늘 하던 나라는 데모 한다고 하면 데모 하나 보다 그런데요. 이 아랍이라는 데는 데모가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저희가 싱글 자매 사역자를 이런 이슬람권에 선교지에 보내잖아요. 혼자 아니면 두 명 이렇게도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난리나. 걔를 혼자 거기 보냈어. 무시무시한 이 무지막지한 이슬람이 있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마을에 혼자 딱 가면은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냐면 이슬람 마을 전체가 그 사람들이 전체가 CCTV야. 다 쳐다보고 있어요. 건들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선교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알죠. 왜? 이슬람이란 문화는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우리의 한 1000배는 돼요. 1000배. 그래서 그 마을의 촌장이 허락을 안 하면 도둑질 하나 일어나잖아요. 살인 도둑질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강력한 촌장. 어? 그래서 뭐 누가 납치해가잖아요.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어진 안 말해주지 절대로. 사실은 뭐야? 다 연루돼 있는 거야. 다 연루돼 있어.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르다고. 이 깡패들이 하는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식 자기네 권세들이 권력들이 하는 일이라 그게. 아프간 가도 대통령 말해도 소용없어. 촌장이 들어라 그럼 듣는 거고 모른 척하면 아무도 일 안 해. 대통령만 잡았다고 일이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근데 원래 유목민 문화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슬람이라는 종교 독재하는 것까지 합쳐지니까요. 이거는 위계질서 정확한 거예요. 절대로 이걸 흔들 수가 없어요. 데모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슬람 사회, 이런 아랍 사회를 비유하는 말이 뭐냐면 아랍 사회는 광야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아브람 때도 광야고 다윗 때도 광야고 천년 전에도 광야고 지금도 광야. 변함이 없잖아요. 다른 데는 막 다 변하는데 안 변하잖아요. 이슬람 사회 안 변한다 이거예요. 광야처럼.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데모가 일어난 밑에서부터 데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소련이 무너진 것 이상으로 충격받는 일은 어떻게 거기서 데모가 일어나냐고. 근데 그것도요 갑자기. 그러니까 소련도 갑자기 9.11 사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갑자기 아랍의 민주화혁명 갑자기. 그러면 100년에 200년에 인류 역사에 한 번씩 일어나야 될 일이 10년에 한 번씩 뻥뻥뻥 터지죠. 그리고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 하나만 터져도 휘청하는 거거든요. 이게 막 도미노로 막 모든 영역에서 막 경제, 사회, 외교, 뭐 군사 뭐 이런 영역이 다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뻑뻑뻑 영향 미쳐. 근데 이게 한 번 터져, 두 번 터져. 그러니까 경제도 펑 무너졌다가 정신이 없는 거죠. 인류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불안하지.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지. 더 사나워지지. 더 경쟁적으로 되지. 더 인정사정 없지. 성경 말씀대로 되죠. 근데 이게 10년 한 번씩 뻥뻥뻥 터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그 지역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어. 91년 이후로 중앙아시아 부흥, 2001년 이후로 페르시아 창 부흥. 이제 어디 차례입니까? 아랍 창의 부흥.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3년, 4년째 엄청나게 고생하고 수십만 명이 그냥 나와가지고 헤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계속 들려오는 얘기들. 네. 뭐 카톡으로 오잖아요. 카톡. 네. 카톡과 시청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 기뻐해 주세요. 오늘 우리 집회에서 200명이 영접했어요. 시리아 난민 200명이 예수님 영접. 150명의 어린이가 예수님 영접. 뭐 100명의 시리아인들이 예수님 영접. 이런 게 날라와요. 이런 게 날라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중동에서 선교했던 분들은 안 믿죠. 중동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무슬림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안 믿어.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아 그건 뭐 그냥 먹을 거 주니까 대충 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진짜 아랍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기도하고 영접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로 모인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무슬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 싫어. 하나님이 뭐 그러면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야?
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어떤 여자랑 잤다는 얘기야? 뭐야 이거? 신성모독 엄청 싫어해. 그래서 삼일체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삼일체를 처음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모스크에 가면 처음 배우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 이걸 제일 먼저 들어요. 하나님 아들이 없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아들 없다. 이걸 제일 먼저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턱 걸리거든요. 우리가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도 그렇죠. 삼일체 여러분 이해되세요? 컨디션 좋은 날은 이해되고 그 다음 날 이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삼일체 이게 뭐지? 셋이 하나, 하나가 셋이와 셋인가? 아니야 하나야. 하나 셋. 근데 우리도 이해 안 되는 거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제 늘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시리아 난민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무슨 소리? 똑같이 배운 말.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소리 질러. 이렇게 모아놓고 200명 모아놓고 100명 모아놓고 복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소리 진다 한 사람이. 파토 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잖아. 무슨 소리? 하나님 아들이 없다. 그러면 한쪽에서 무슨 소리? 시리안이 딱 일어나서 생각해봐.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봐. 꾸란에 예수님 뭐라고 돼 있어? 성령으로 잉태됐다 돼 있어. 꾸란에. 네. 꾸란도 막판이 되니까 좀 쓰임 받아. 꾸란에 기록되기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돼 있지 않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나야 사람 아들이지. 아빠가 사람. 그래서 그 아빠 엄마에서 사람이 나면 사람 아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사람 아들이 아니면 뭐라고 부를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이거. 이제 시리아 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듣고 보니까 그러네. 계속하세요 이런다니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 페르시아 창이 부흥할 때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꿈만 꾸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그때도 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다가가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슬람은 진짜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말도 못하게 힘들게. 이슬람은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죠. 아프간에 손 잘랐어요. 근데 이 도둑질하면 손 자르라는 게 꾸란의 말인데 몇 살부터 자르라는 기록이 없어. 만 20세 이상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탈레반 같은 애들은요 꼬마 애도 갖다 잘라버렸어요. 꼬마 애들도 막 눕혀놓고 팔을 벌리게 해서 그 팔 위로 트럭이 지나고 그랬다니까. 사우디도 지금도 그러고 있고. 사우디도 팔 잘라버려요. 아프간에서 딸 시집 보냈더니 오랜만에 가보니까 딸이 코가 없어. 시아버지가 잘라버렸어. 옆집 여자 쳐다봤다고, 옆집 남자 쳐다봤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밑에 제대로 이슬람 밑에 살면은 이슬람이 다 싫어. 저도 2005년에 가니까 이슬람 경찰이 얘기, 그 아프간 경찰이 얘기하더라고요. 아프간 사람들 이슬람 안 믿는데요.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에 1월 달에 파키스탄 갔다 왔는데 파키스탄 애들도 똑같은 얘기. 외국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잠깐 왔다 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안 산다고. 보니까 파키스탄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우린 이슬람 싫어. 왜 싫은데? 얘기해줘. 이슬람 이맘이, 유명한 이맘인데 60몇 살인가? 근데 이맘이요, 12살인가 뭐 그런 여자애하고 결혼했어, 최근에. 그쵸? 아니죠. 어떻게 60 넘은 할아버지가 12살 여자애랑 결혼해.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 젊은 지식인들이 이 동네 창피 진짜. 그래가지고 추정 60분 같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 나쁜 이맘들 막 때린 거예요. 창피당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랬더니 그 이맘이 텔레비전에 딱 나왔어. 얼굴 딱 내밀고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싹 사라졌어요. 모든 비난의 말이 싹 사라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거룩한 선지자 무함맛의 뒤를 따를 뿐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죠? 무함맛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무함맛이 10살도 안 된 여자애랑 결혼하겠다고 막판에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발 10살 좀 넘깁시다 그랬다니까. 결혼하지 말자도 아니고 10살 넘기자고 10살은. 그런데 꾸란하고 무함마스는 비난하면 사형이란 말이에요 파키스탄에서. 왜 이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헌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막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겨 못 이기니까요 속으로만. 이슬람 나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그런 생각하죠. 아프간에서도 그런 생각하죠. 파키스탄에서도 그런 생각하고 있죠. 이집트에서도 그런 생각하고 있죠. 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 신은 하나다. 신은 유일한 창조주. 신 하나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세 개밖에 없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슬람은 싫고 유대교는 이스라엘 거고 남은 건 기독교. 그런데 너무 감사하기도 이것도 감사한 제목인데 이맘들이 다 또 복음을 가르쳐놨어 정반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 예수님 뭐 이런 보혈로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서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다 들었어.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해봐. 혹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혹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밤부터 꿈에 예수님이 나와. 나와서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현상이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심리적인 영향까지 가서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서 가보면요. 이게 그럴 수 있겠다 보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 역사죠. 그래서 이게 바람으로 놀라운 성령 역사로 나타나.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발적으로 한번 딱 생긴 일이면 또 금방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수십 년 역사, 어떻게 보면 수백 년 역사로 만들어 온 일이기 때문에 뒤집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부흥, 중앙아시아의 부흥, 이제는 아랍창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복음 전파되는 거 이렇게 세계지도 나온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음 보시면 그 세계지도 이렇게 크게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눌러보시면 눌러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터키로 전파되면서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부 중부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이 복음이 북부 유럽으로 잉글랜드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면서 이제 그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남미 교회 선교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향해서 복음의 중심축이 복음의 리더십이 선교의 리더십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니 그 지도 그냥 놔두실래요?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는 아랍. 느끼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배고프신 하나님이에요. 네, 이분이 그 열정을 갖고 움직이고 계신다고요. 그 성전을 엎어버리셨던 그 열정 있잖아요. 죽음을 각오하신 그 열정. 사람들은 사탄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 지도 열심히 하죠. 지가 죽도록 열심히 해봐도 하나님만큼 열심히 하겠어요? 그게 되겠냐고. 지가 지혜를 발휘하면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열심히 더 열심히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시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뭔 칩이 어떠냐, 뭐가 어떠냐, 막 해가지고 엄청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연구해. 아유, 여러분, 연구해봤자입니다, 그거. 어째 다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때문에 뭐 괜히 속만 시끄러워. 그럴 바에는 열방을 쳐다보세요. 열방을 쳐다보면 막 부흥의 소식 들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성교 캠프 3박 4일 찬양하면은 저 혼자서 다 못하니까
옆에서 같이 찬양 인도,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이 시간에 누가 하고, 이 시간에 누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찬양 인도하기 20분 전에 가르쳐줘요. 이제 네가 찬양 인도한다, 이렇게. 그런 사람도 갑자기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난 준비도 못했잖아요. 네가 준비하면 잘하냐, 네가? 준비하면 잘해? 나한테 감사해. 내가 이틀 전에 얘기했지만 넌 이틀 동안 괴로웠어, 너는. 내가 20분 전에 말해줬으니까 너 20분만 괴로운 거야, 너. 어? 생각해보세요. 얘가 이틀을 예배 인도를 잘하겠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난리 쳤으면요, 그 자기 준비한 걸 의지해서 예배 인도하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20분 전에 얘기해주면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주의야 하고 되면 기름 부심 넘친다니까. 나는 걱정해봤자입니다, 여러분. 해봤자예요. 우리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외워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네가 믿고 산을 움직이라고 해봐. 움직인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데 어떡해. 지금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닌데 어떡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야? 열매가 없어? 어떻게 말려 죽여버려. 그냥 우리는 상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오겠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요, 우린 이깁니다. 우리 이길 거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뺏기지 말라 이거예요. 두렵고 염려되고 흔들리고 반드시 미혹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타날 거예요. 반드시 미혹돼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천지 따라가는 사람들 봐보세요. 멀쩡한 사람들이 간다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어둠이 차 있으면 갑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방을 향해서 그 배고픔으로 달려가면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사탄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끝나는 건 사탄이지 우리가 아니라고요. 사탄은 거꾸로 얘기해. 자기는 잘 되고 니는 끝난다? 아니야, 니가 끝나지.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린. 천국 가면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탄은요, 얘가 좀 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려워해도 무섭게 보여요. 두려워도 무섭게 보여요. 제가 어떤 꼬마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은혜 받았어요. 어떤 꼬마가 꼬마들끼리 얘기하는데, 센터에서 애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우연찮게 들었는데, 어떤 애가 나는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랬어요.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 옆에 있는 애가 왜 무서운데? 아빠가 옆에서 자다가 이렇게 가면은 자기는 막 귀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꼬마가 귀신이 쳐다보면 어때? 어, 귀신 쳐다보면 무섭잖아. 귀신이 널 무서워하지. 네가 귀신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너 귀신을 못 봐서 그렇지. 귀신 진짜 무섭게 생겼어. 걔는 무서우면 무섭게 보여. 오, 자기들 얘기해.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니까요. 네? 얘들이 하는 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나가! 없어져! 뭐 그러라고. 알았어, 해볼게. 막 그러더라니, 자기들끼리. 여러분, 골리앗 봐보세요. 골리앗이 키가 3미터잖아요. 네? 창조를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야 되는 건 자기는 훅. 얼마나 목소리 크겠어요. 근데 보세요. 골리앗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했어요. 증거 있습니까? 40일을 소리를 쳤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싸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덤벼 이씨. 죽여버리겠어 이씨. 아, 지가 싸움 잘하면 와서 푹 때리고 가면 되지. 골리앗이 40일 소리칠 거 뭐 있어요. 와가지고 그냥 싹 쓸면 되지. 근데 왜 와서 때려버려 이씨. 막 들어가고 또 덤벼봐 이씨. 또 들어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죠? 겁난다 이거예요. 겁난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블레셋 사람들은 있지 않았어요. 쟤들 이스라엘 백성 있지. 지금 저렇게 바보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 애굽에서 온 애들이다. 어? 그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었어. 아니? 요단강이 갈라졌었어. 알아? 여리고성이 아! 이때 무너졌다고. 걔들이야 쟤들이. 늘 자기들은 얘기해 그렇게. 이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너지면 또 자기도 확 무너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 에이 하고 들어가고 그런데 걔는 막 흉측하게 생겼으니까 무서워하니까 더 무섭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아! 막 하니까 무섭잖아. 그래서 다 같이 아 무서워 막 코미디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무서워 하니까 그거 보고 더 무서워 막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돌멩이를 다섯 개를. 성경은 진짜 재밌습니다. 돌멩이가요 매끈매끈한 돌이라고 써있어요. 매끈매끈한 돌.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면 어떤 돌을 가져가야 돼요? 화살촉 모양 돌, 꺼끌꺼끌 이런 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끈매끈 던지면 띵 이렇게 되는 게 띵 이렇게. 처음부터 돌을 의지한 게 아닌지. 근데 돌을요 재밌어요. 다섯 개입니다 여러분. 왜 다섯 개인지 아세요? 사무엘 하에 가면 사무엘 하 다윗과 다윗 장수들이 뭐 어떻게 싸웠다 거기 나오는데 거기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골리앗의 형제가 네 명이 더 있었어요. 그 집안이 오형제라. 그날 다 와 있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참에 싹 쓸어버려. 그리고 다섯 개를 들고 간 거예요. 저것들이 언제 또 오냐 이참에 싹 쓸어야지 온 김에. 멋지죠? 우리도 챙겨야겠죠? 우리 몇 개? 1500개, 1500개. 아까 보셨잖아요. 1500개. 남아있는 민족이 1500개라니까 우리 이번에 싹 쓸, 이참에 우리가 싹 쓴다. 싹 쓸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께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고 일어선 주님께 달렸어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쳐서 땅 끝에 이를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혹 우리가 음부의 우리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세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어요? 어둠이 우리를 쫓아올지 모르죠. 지구 끝에라도까지 우리를 쫓아올지 몰라.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쌀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같이 배고프시고, 우리가 힘들면 같이 힘드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세상의 흔들림에 같이 흔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배고픔에 동참하시고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민족을 품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예배의 순간에 반드시 민족을 품으세요. 저는 간절히 원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에도 우리들이 다 같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제가 미주 다녀보면 그런 교회들 있으시더라고요. 항상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 1년에 주일이 50번이 넘는데. 50번이 넘잖아요. 그런데 한 주 정도는, 한 주. 50번이 넘는 주일, 한 주를 목사님, 성도님들 선포하는 거지. 금식, 주일날 금식, 전교인 금식. 뭘 위해서? 시리아를 위해서. 시리아 저렇게 몇 년째 고민한, 저기 고생하는데,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 주일날 금식.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딱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말씀 전하시고 시리아에 대한 상황 나누고 같이 기도. 대비 때 점심시간에 어차피 금식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또 한번 기도. 오후 예배 때도 또 한번 기도. 저녁에 가서 이제 금식 풀고 식사하시기 전에 가족이 모여서 한번 기도. 또 같이 식사하고. 그 얼마나 좋겠나.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나눴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막 하자고 그러면 또 인터콤 맨날 전해. 그래가지고 이게 약발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유 뭐 한국에서 집회하면서 아유 좀 교회 가서 그러면 좋겠다고 그랬더니요, 대구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딱 그렇게 하자고. 그날은 시리아의 날이야. 그래가지고 시리아 선교사들 부르고 해가지고 막 하셨는데, 어휴, 갔다 온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모르시겠어요? 그 교회가 잘못되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한 달에 한 번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1년에 한 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래요. 아, 우리는 하루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럴 수 있죠. 그럼 한 끼. 주일날 점심 한 끼. 점심 한 끼. 한 번. 네. 해보시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여러분의 교회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의 글을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기도의 집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입니다. 네.